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이 주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앉아 있는 게 음주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연구들도 나와요. 근본적인 걸로 하면 사실은 근력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은 유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 무거운 머리를 잡고 있을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이 있으면 이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세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린 근육을 뒤에서 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의 개념보다는 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 알 수 없는 두통, 그 다음에는 귀나 눈 쪽이 안 좋아지는 것도 이 목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경추의 1, 2번이 시신경과 귀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근육이 굳어버리면 시신경하고 이 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라운드 숄더는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트레이너는 딱 어깨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라운드 숄더가 되면 요 등판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 숄더거든요. 어깨에 요 넓이만 당겨 보시면 요 넓이랑 가슴만 딱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아니고요.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견갑골이라고 하죠. 이 견갑골이 보이기 시작하면 라운드 숄더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리베이터 스카플라라고 해서 견갑 거근, 그게 짧아진 경우 또는 이 상승모근이 짧아지거나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진 건데요. 견갑 거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짧아지면 목이 안 좋은 분들이 어깨하고 귀가 가까워지죠. 이렇게 잡아당겨지니까. 조금 전에 한 테스트가 테스트이기도 한데 그걸 그대로 운동으로 사용하면 스트레칭이 되기도 하고 근력 운동이 되기도 해요. 견갑골의 움직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뒤에 깍지 한번 껴보실게요. 뒤에 깍지 낀 상태에서 손바닥이 서로 붙고요. 팔꿈치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가슴이 쭉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펴지고 엉덩이에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이분은 스트레칭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냥 근력 운동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안 펴져요, 손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얘를 내려서 이렇게 하면 견갑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견갑골이 위로 올라갔던 걸 밑으로 내려주게 되니까 자세가 좋아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견갑골 운동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동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숄더는 여기서 힘이 없어서 놓치는 건데요, 얘가 놓쳐지면 이 흉추라고 하는 여기가 볼록해져요. 그래서 얘가 뒤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가 잡히거든요. 이럴 때는 폼롤러를 그 위치에 두고 그대로 누워 보실게요. 아마 요거 헬스클럽이나 짐에 가서 운동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머리하고 손이 뒤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벌려요. 하나, 잘 보시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열리는 거 보이시죠? 흉추라고 하는 등이 펴져야 되는데 등은 안 펴지고 허리가 자꾸 펴지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죠. 다시 이렇게 되면 호흡으로 갈비뼈가 제가 지금 여기 잡았는데 벌어지지 않게 잡아놓고 몸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좁아졌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못 내려가죠. 이렇게 하면 제가 척추의 요 밑에를 못 움직이게 고립시키고 딱 여기만 움직이게 하니까 등이 늘어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 등은 안 늘어나고 허리만 늘어나니까 늘리면 안 되는 애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운동하기 전에 이 동작이 첫 번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로 운동을 하면서 오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상태에서 슈퍼맨 한 다섯 개만 해보실까요? 시작. 올라가고 하나, 둘. 많이 하시는 동작이죠. 특히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이 이 동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이 요추가 압박을 받아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팔이나 다리를 고정하고 한쪽만, 예를 들어서 다리를 고정했다 라고 하면 이게 고정한 다리가 지금 허벅지 힘줘 보세요, 엉덩이 힘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단단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힘이 없는 거니까요. 여기가 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등이 움직이게 해서 여기가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여기로 운동시키고.
그렇죠. 움직임의 주체가 여기여야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얘가 잡아당겨서 견갑을 꽉 잡아주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하시면 여기가 운동이 되니까 여기는 계속 약해지고 여기는 계속 딱딱해지면 결국엔 허리 부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뭘로 체크하시면 되냐면 운동을 했는데 여기가 뻐근하다 그러면 잘못됐어요. 여기가 뻐근하다 잘했어요. 아주 심플해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건 사실 허리 운동이 아니라 엉덩이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고정이 되고 엉덩이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내리고 여기. 그렇죠. 그냥 편하게 훅 들어볼까요? 여기. 얘는 엉덩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라고 하는 여기 골반까지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얘만 움직여요. 이렇게 내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집에서 하시면 이게 체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동작을 했는데 여기가 뻐근하다 잘못하신 거고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다 잘한 것이에요. 다음은 이 상태에서 견갑골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팔이 바깥으로 좀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양손을 그냥 좌우로 이렇게 벌려준 상태를 저희가 A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이 뒤로 돌아오면서 견갑골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모으냐면 이 양쪽에 있는 견갑골이 와서 제 손을 꾹 조일 때까지. 대신에 이 견갑골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안으로 모이면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견갑골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모았는데 여기가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이 들어온다면 어깨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갑골 운동은 팔의 운동이 아니라 견갑골 사이의 운동이라 얘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 유연성이 떨어져요. 어깨가 나빠지죠. 견갑골 운동하려고 했다가 어깨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 내가 조였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이 견갑골 사이와 요 밑에 여기가 두 번째. 이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힘이 없어서 이게 놓친 거거든요. 이런. 얘가 이렇게 조여지면 얘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어른들이나 운동을 할 때 가슴 펴 하는데 사실은 가슴을 피려면 아까 뒤에 견갑골 사이에 근력이 있어야 피는데 근력이 없어서 금방 펴도 금방 죽는 거예요. 근력의 관점에서 보면 가슴을 피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가슴이 펴지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피면 아까 제가 코어 말씀드릴 때 요 갈비뼈가 열려요. 이렇게 이러면 허리가 만곡이 생기면서 허리가 불편해지거든요. 이제 가슴을 편다는 건 이 코어를 그대로 둔 상태로 등을 힘으로 조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만 펴면 이렇게 되면 요추가 만곡이 생기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가슴을 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클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육이 압박을 해서 관절 사이가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관절 사이에 가스가 차서 난다고도 하는데 우선 통증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소리가 자꾸 난다는 건 관절 주변에서 마찰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없어질 걸 이걸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건 관절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근육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시원하다고 꼭 좋진 않아요. 스스로 검사하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거북목은 이 턱이 전방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공간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턱을 가슴으로 내렸을 때 이 턱이 이 가슴 밑에 닿아야 해요. 내려와 보실게요. 이 턱이 가슴에 닿아야 거북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첫 번째 검사고요. 두 번째 검사는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마찬가지로 턱을 여기에 터치 이렇게 닿아야 돼요. 완벽하죠. 반대쪽도 한번요. 일로 와서 닿아 볼게요. 그래서 우선 제일 큰 건 정면으로 구부리는 거, 측면으로 돌려서 구부리는 걸 했을 때 우선 통증이 없어야 해요. 통증이 있으면서 닿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클리어한 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두 포인트가 터치되면 거북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거북목 운동은 턱으로 가슴 터치한 거 있죠. 이렇게
터치해 볼까요? 네, 이렇게 터치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할 땐 이 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머리가 축구공이 돌듯이 회전을 해서 턱을 닿아줘야 이 뒤가 늘어나거든요.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쓰고 이 상태에서 척추뼈는 그대로 두고 머리를 이렇게 굴려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누워서 하거나 벽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닿으면 양손으로 머리 뒤로 가져가서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보다는 이 두 번째 운동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 돌려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내리면서 이 어깨는 밑을 향해야 여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따라가면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거북목 운동이죠. 저희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TV 많이 보시죠? 저도 보거든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거북목이 좀 더 심해져요. 왜냐면 머리가 앞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아까 저희 스트레칭 한 것처럼 머리를 옆으로 돌리시고 오른쪽 손으로 뺨과 목을 잡고 몸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눌리면서 마사지하는 효과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짧게는 10초, 길면 3, 40초 정도 해주시면 시원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북목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승모근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 여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승모근하고 상승모근으로 봤을 때 얘는 힘이 없는 거고요. 얘는 힘이 세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야 하거든요. 얘가 보통 긴장도니까 이 상승모근의 긴장을 풀려면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쭉 당겨 놓고 그리고 힘을 툭 떨어뜨리는 거죠.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깨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견갑골이죠. 견갑골을 들어서 이런 느낌. 그래서 올라갔다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를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이쪽에 근육이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앉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추 등에 힘이 없어서 얘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머리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밑을 봐야 되는데 일은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턱을 들죠. 이게 망치는 1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를 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등에 힘을 줘서 얘를 피면 머리가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등이 굽어서 머리가 앞으로 간 거라 그래서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거의 세트처럼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라 얘가 펴지면 쓰게 되어 있죠. 라운드 숄더에 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목을 잡는 순서로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서 있는 동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은요. 짝다리죠. 짝다리 한번 짚어보시라. 그죠. 이렇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골반 위에 있는 척추뼈는 같이 틀어져요. 그래서 섰을 때 양 발에 체중이 동일하게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옆으로 돌아서요. 보통 서 계신 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힘 빼고 배를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자세.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복부에 있는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세는 사실은 좀 힘들어야 해요. 허벅지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복부와 등에 힘을 딱 주면 이게 거의 전신에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졸리거나 기운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가 베스트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곤입니다.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고요. 운동과 트레이닝, 재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움직일 때 팔다리가 움직여도 최초의 움직임은 코어에서 생기거든요. 코어가 학문적으로 하면 팔 빼고 다리 뺀 나머지가 코어예요. 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여도 손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어가 먼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가 무너져 있으면 코어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척추가 밑으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나 요추, 염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어가 약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호흡이거든요. 보통 지금 이렇게 누워 있다면 갈비뼈가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호흡을 해서 공기를 뱉으면 이 갈비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한번 뱉어볼까요?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 갈비뼈와 골반의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코어가 단단해지죠. 지금 이렇게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코로 마시고 복부와 가슴 나오게 하고 호흡 뱉어주세요. 뱉어서 언제까지? 더 이상 몸속에 공기가 없을 때까지 뿜어주시고 다시 코로 깊게. 요거 몇 번 하시면 어지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해서 얘가 계속 반복되면 호흡이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코어 운동이 되니까요. 사실은 따로 운동을 떼놓고 안 해도 되죠. 출근할 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이 호흡을 계속하면 앉아서도 코어 트레이닝이 계속 되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 중에 식사를 많이 안 하는데도 배가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배가 나왔다기보단 몸통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서 배가 나오게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코어 운동을 시작하실 분들은 이게 첫 번째예요. 얘가 안 되면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 다음 단추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보통은 갈비뼈와 골반 사이 여기가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갈비뼈와 골반의 근육이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런치라는 걸 하는데요. 손 한번 올려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쭉.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내려오시고요. 집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이 손끝이 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갈비뼈와 골반의 간격이 짧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트레이너가 한 것처럼 호흡이 뱉어지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동작인데요. 가능하면 이 동작을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을 통해서 이 간격을 좁혀간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추, 척추뼈가 딱딱하면 잘 안 되는 동작들인데요. 아마 이거 집에서 하시면 10분 중에 8분 정도 안 된다고 봅니다.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무릎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뚜기처럼 롤링을 할 거예요. 한 번만 10번만 해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동그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와 골반 사이의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몸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게 되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놓쳐서 이렇게 퍼져버려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코어에 근력이 없거나 요추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나. 그래서 이 동작이 안 된다면 매일매일 노력하셔서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운동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아니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은 금이니까 그 시간을 아끼려면 조금 더 엑기스의 운동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팔다리 드는 운동이 있는데요.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운동들이죠. 그죠? 누워서 다리를 움직이든 팔을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허리 뒤가 자극을 받으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이 동작 자체는 허리 뒤쪽을 운동하는 게 아니라 복부 앞쪽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자극이 와야 돼요. 만약에 이 동작을 했는데 허리 뒤쪽으로 자극이 한다, 스탑. 그리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걸 하는 게 좋아요. 무릎 90도 올려보실게요. 양쪽 팔, 팔꿈치.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무릎과 손이 서로 밀고 싸우는 거예요.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떼도 안 떨어지죠? 왜? 서로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허리 뒤쪽으로 근육에 쓰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동작을 10초 하시고 휴식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아마 훨씬 더 코어가 강해지실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발의 포지션이 잘못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옆에 있는 근육이 약하면 이 무릎이 이렇게 착지될 때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꺾이면서 부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릎이 발등 위에 이렇게 위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이 중둔근이거든요. 중둔근은 일반적으로 제봉선 바로 뒤에 여기에요. 이 운동도 또 다리 들기인데 많이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요. TV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러면 쓰이면 안 되는 근육이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하실 바에는 주무시는 게 낫고요. 제대로 하시려면 몸통에 약간 뒤쪽으로 와서 다리가 이렇게 들려서 여기에 자극이 오셔야 돼요. 주머니의 뒤쪽.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와야 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주로 코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다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코어가 약한 경우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운동선수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허벅지 근육은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이 사용돼요. 자, 보통 스쿼트라고 하거든요. 이 스쿼트 동작은 어깨 넓히시고요. 둘.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내려갈 때 속도를 제어해야 해요. 그래서 내려갈 때 2초, 올라올 때 1초 이 리듬으로 해야 허벅지에 자극을 받거든요. 집에서 홈트로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과 근육의 성장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올 때 조금 빠르게 슬로우 퀵. 그렇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스쿼트를 할 때 내려갈 때 허벅지에 에너지를 모아요. 일어나면서 그 모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1대1로 움직이면 모으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관절을 이용하는 운동이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개를 해도 안 힘들거든요.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귀부터 어깨선, 복숭아선까지 수직선을 만들죠. 만든 상태에서 앉을 때는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구부러지면서 이 중력선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허벅지가 지면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 볼까요? 천천히.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내려가는 동작, 그리고 내려갈 때 한 2초 정도의 시간, 올라올 때 1초, 그게 움직이는 리듬이거든요. 그 정도면 스쿼트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팁을 조금 드리면 밑으로 내려갈 때 발가락이 땅에서 뜨면 이렇게 들리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10개의 발가락이 저희 손가락에도 지문이 있듯이 지면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다. 그래야 지면에 힘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걷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건강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만보 걷기가 최종 종착역은 아니죠.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가 만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람들이 걷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ACSM이라고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7,500보를 컷 포인트로 해서 그 이상을 걸어달라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보다 못 미치면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라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고요. 만보가 넘어가면 효율성에서 떨어지게 돼요. 많은 시간은 투자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폭이 좁은 거예요. 보폭이 좁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발목, 무릎, 고관절, 코어까지 사용이 되는데 그 근육들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걷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좁게 걸으시는 분들은 시선도 떨어지거든요. 밑을 보시면서 발의 보폭은 요 정도로, 몸에 힘은 없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느낌으로. 부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사용되어야 관절이 보호가 되는데 근육을 사용 못하니까 관절에 기대어서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폭에 대한 기준 또는 속도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기지 못할 경우 몇 세 이상 살기 어렵다 또는 몇 세부터 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팔자 걸음은 일반적으로 발가락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라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무릎도 같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주로 저희가 양반 걸음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급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걸어요. 일반적으로 안짱 걸음은 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발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걷죠.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 팔자 걸음하고 안짱 걸음하고 둘 다 뭐가 제일 크냐면요, 무릎이 뒤틀리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골반, 무릎, 발목까지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얘가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하면 무릎이 뒤틀리거든요. 그러면 걸으면 걸을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릎에 부담이 커지죠.
보통 신발 닿는 부위로 알 수 있는 거는 팔자 걸음은 발이 벌어져 있어서 뒤꿈치의 바깥축이 많이 닳아요. 안쪽으로 걷는 분들은 발에 안쪽 날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바깥쪽이 안 닿아 있고. 그래서 오래 신은 신발을 이렇게 두면 바깥쪽이 많이 닳았는지 안쪽이 닳았는지 또는 가운데가 닳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유추할 수 있죠. 베스트는 뒤꿈치에서 약간 바깥쪽. 기본적으로 똑바로 걸어야 똑바로 뛰거든요. 똑바로 뛰어야 근육이 올바르게 사용돼서 근력도 좋아지고 파워도 올라가요. 그래서 스포츠를 잘하는 선수들 걷는 거 보면 근육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걷기서부터 달리기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걸을 때 걷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이 좀 부드러운 상태여야 하거든요.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또는 운동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작을 런지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뒤에 있는 다리도 동일하게 하고요. 주먹을 이렇게 쥐어서 신발의 코앞에 두시고 홈롤러나 나무를 이렇게 세워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 무릎이 그대로 전진을 했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닿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닿지 않으면 발바닥과 종아리가 타이트한 거라 이 상태로 걷는다면 정상적으로 걷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유연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내 몸에 체중을 여기 실어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닿을 때까지인데 그러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TV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 하시면 아마 0.1mm씩 조금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짧아지기 쉬운 곳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측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옆으로 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숙였을 때 내 손가락이 바닥에 닿으면 햄스트링 요 근육이 짧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 손바닥하고 팔꿈치가 달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내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근육은 기본적으로 너무 길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손가락이 발끝에 닿는다? 스트레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에선 두 번째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유연한 걸 확인하려면 벽이나 테이블 같은 데를 잡고요. 발목 잡아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으면 얘도 스트레칭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칭은 이유 없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해버리면 근육이 늘어져서 힘을 못 써서 헐렁헐렁해져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어야 할 곳이 종아리거든요. 그러면 양발로 쓴 상태에서 벽을 살짝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거죠. 이렇게. 특히 팁을 하나 드리면 여성들이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할 때 종아리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동작이 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복숭아뼈에서 시작해서 몸통 가운데를 타고 귀까지가 수직일 때 올바른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세에서 걷기에 시작이 되니까요. 이 자세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자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자세를 만들려면요.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고요. 힘을 주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탁 피고 턱을 살짝 내려주면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관절에 기대지 않고 근육의 힘으로 서 있으니까요. 관절이 건강해지는데 단점은 힘들어요. 대신에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근육을 쓰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로 있는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업무를 본다, 서 있는다, 근육을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근육이 다 놀고 있죠.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죠. 시선은 10도에서 15도 밑에 정도를 봐주시면 돼요. 발 모양은요, 처음에 디딜 때는 뒤꿈치가 먼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느낌은 내 발바닥을 앞사람한테 보여준다예요. 첫 걸음이 이렇게죠, 이렇게. 그 다음이 일어서서 한 발의 균형을 잡고 이렇게 밀죠. 밀 때 가장 중요한 건 엄지, 검지, 중지 안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 바깥쪽은 새끼발가락 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자와 안짱다리는 팔자는 걸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새끼발가락으로 마지막에 밀게 되고요. 안짱은 이렇게 미는 거죠.
엄지발가락이 가장 강하고 커서 균형도 잘 잡고요, 힘도 가장 많이 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을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보폭이거든요. 그 보폭이 자기 키에서 100을 딱 빼면 내 보폭이어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뻗었을 때 75cm를 가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손은 기본적으로는 편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손이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게 있는데, 공원에서 걸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팔이 뒤로 갈 때 몸이 꼿꼿하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드는 게 아니라 손을 펴도 되고 구부려도 되는데 뒤로 보낸다, 이런 느낌이 돼야죠. 이런 느낌이 핀다면 이렇게 뒤로. 기본적으로 권장 시간은 3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텀은 저희가 운동의 효과를 볼 때 가장 권하는 건 주 3회예요. 그럼 월, 수, 금 이렇게 걷든지 화, 목, 토. 우선은 가벼우면 좋겠다. 그리고 쿠션이죠. 쿠션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딱딱하면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판때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소프트한 거에 있으면 발가락이 거기서 좀 움직이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굽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러닝을 하는데 한 10년 전에 뛸 때는요, 저 빼고는 없었어요.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최근에 그냥 한강 변으로 나가면 다 뛰고요. 한국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러닝이 만들어주거든요. 가장 큰 거는 심장 박동수예요. 자기 최대 심박수의 한 70% 올라가면 심장하고 폐, 그 다음에 뇌가 건강해지거든요. 걷기로는 사실 그 정도의 그 강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 걷기. 뛴다? 그러면 내가 건강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폐, 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뛰는 것 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잘 뛰는 사람은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걷지 못하는데 잘 뛸 거라는 가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걷기랑 비슷하게 발목, 무릎의 부담이 제일 커지죠. 제가 달리기를 선수들도 지도하는데 제일 잘못된 건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거예요. 공원에서 뛸 때 보면 7, 80%가 이렇게 뛰세요, 이렇게.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애매한 중간. 앞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뒤꿈치는 브레이크예요. 뒤꿈치가 땅에 단다는 건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달릴 때 멈출 일이 없죠. 그러니까 뒤꿈치가 닿으면 안 되죠. 이게 걷는 것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걸을 때는 계속 갈 게 아니고 밀면은 제가 추진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뒤꿈치가 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걷는 거를 속도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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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달리기는 이렇게 가거든요. 멈추는 동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뒤꿈치가 닿으면 안 돼요. 얘가 왜 문제가 되냐, 뒤꿈치가 닿으면 브레이크를 잡는 거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무릎에 부담이 커져요. 무릎에 부담이 커지니까 디딜 때마다 충격이 가요. 그래서 뒤꿈치로 뛰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요, 허벅지가 발달되어 있고요, 종아리가 약하고요. 왜냐면 종아리를 안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 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걷는 거는 추진과 정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 몸이 수직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달리기는 15도가 앞으로 구부러져야 되는데, 걸을 때는 15도 앞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요. 뛸 때는 몸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뛰어요. 두 개가 바뀐 거예요. 팔도 걷는 거랑 비슷한데요, 앞쪽으로 이렇게 뛰는 동작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회나 할 때 잘 못 뛰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뛰잖아요. 이 손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요, 이 팔은 내려왔을 때 90도를 유지해서 내 손과 주먹이 옆구리까지 이렇게 와줘야 돼. 근데 이렇게 뛰려면 내가 힘을 뒤로 이렇게 쳐야 돼요. 뒷공간은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가고요, 여기는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뛸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얘가 내 뺨 쪽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못 뛰는 친구들이 이렇게 뛰거든요. 이렇게 뛰면 기본적으로 몸통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몸통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코어가 계속 쓰이죠. 코어가 쓰여야 척추가 주저앉지 않고 얘가 딱 서 있거든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뛰고 났는데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가 아프다, 잘못 뛰었어요. 내가 종아리가 뻐근하다, 허벅지가 뻐근하다, 엉덩이가 뻐근하다, 잘 뛰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다음날 어디에 알이 뱄는지 생각하고, 아 어제 운동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또 좋은 방법은 내 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장거리 달리기는 허벅지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내 허벅지가 자꾸 두꺼워져요? 종아리가 자꾸 두꺼워져요? 뭔가 이상해요.
종아리가 두터워지는 이유는 뒤꿈치를 컨택하다 보니 종아리 근육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종아리가 안 쓰니까 얘가 혼자 중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두꺼워져요.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와 허벅지가 장거리 러닝에서는 얇아져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본인이 5년, 10년을 뛰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뭔가 잘못 뛰고 있는 거예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우선 걷기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은 일자 이어도 가면 바깥으로 나가니까 팔자처럼 되거든요. 병적으로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어렸을 때 정상이었는데 가면서 계속 생기는 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으면서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라 올바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리기로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관절이 많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발은 기본적으로 발바닥하고 종아리 쪽에 힘이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하고 달리기 할 때 근력을 좀 만들고 걸어야 하고요. 걸을 만큼의 근력이 있어야 올바른 걸음걸이가 되고요. 잘 뛸 수 있는 근력만큼이 있어야 잘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 준비 작업은 근력 운동이에요. 다리부터 하면 발의 볼 가운데에서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이 종아리에 계속해서 힘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하체 중에서 지구력이 가장 강한 관절이 종아리거든요. 허벅지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착지해서 걷는 거랑 똑같이 엄지, 검지, 중지의 힘으로 이렇게 밀죠. 몸을 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이거는 아니에요. 내 몸 전체가 15도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 동작으로 뛰는 거죠. 집에서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몸 전체를 앞으로 딱 가면 발가락 앞쪽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로 착지하고 거기로 미시는 거예요. 우선 시간은 제가 볼 땐 건강을 위해서 뛴다면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보통은 걷기랑 어떻게 배치를 하시면 되냐면 걷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걷다가 한 1분 정도를 뛰고 다시 걷고 뛰는 시간과 걷는 시간을 1:1로 배치를 하다가 뛰는 양이 걷는 거를 천천히 먹어가면서 뛰는 걸 좀씩 늘려가면서 30분에 주 3회 정도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체력이 좋아도 30분을 멈추지 않고 뛸 수 있어야 해요. 기본이 아니라 그게 최대예요. 마음이 앞서면 어떻게 되냐면 숨이 차서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혼자 체크하실 수 있으면 뭐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최고로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만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30분을 다 뛸 수 있다면 뛰어도 되는 거고요. 이 노래가 버거워지면 멈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뛰려면 발목이 유연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발을 앞뒤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요 무릎을 완전히 펴고 뒤꿈치를 바닥에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작게는 10초, 길게는 한 3-40초 정도를 늘려주시면 종아리 발바닥이 늘어나요. 허벅지 쪽은 양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빼고 양손으로 발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펴주시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늘어나거든요. 이것도 짧게는 10초, 만약에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30초, 40초 정도 길게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는 스트레칭 대신에 그 스킵이라는 것을, 스킵이 뭐냐면요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하는 동작인데요. 예를 들면 뛸 때 약간 바운스 되는 느낌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이런 동작들이 스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를 할 때 지면을 차고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연습해 주는 거죠. 끝나고 나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30분을 뛴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쓴 상태에서 계속 이 정도의 움직임을 하다 보니 근육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분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굳어버려요. 그래서 끝나고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아리는 이 상태에서 몸쪽으로 발을 당겨주고 양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종아리하고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쪽은 이 발을 위쪽으로 올려서 펼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시간은 대략 기본 10초, 더 뻐근하다 싶으면 3-40초까지 길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 중에 쌓였던 젖산도 좀 회복이 되고요. 다음날 조금 더 빠른 컨디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옷도 그 상체나 다리 쪽에 걸리는 옷을 입으면 뛰면서 피부가 벗겨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옷은 그 정도의 데미지지만 신발은 잘못 신으면 발목, 무릎, 관절들을 상할 수 있으니까 중요도로 따진다면 신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쿠션 큰 것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걷는 신발처럼 밑에 쿠션이 좀 작은 걸로 발가락이 지면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신발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이 왔을 때 이 앞에 약간의 공간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뛰면 발이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천이 조금 헝겊으로 된 거여야 돼요. 왜냐면 뛰면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비닐 소재 같은 거 신으시면 이게 눌려가지고 이 관절을 계속 프레셔를 가하게 되거든요. 걷는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능력이라면 뛰는 거는 중학생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학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내 능력이 초등학생이면 걷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강도의 운동이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밖에서 뛰었으면 우선 런닝머신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런닝머신이 만들어진 이유는 밖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만들어 놓은 거라 뛸 수 있다면 밖이 제일 좋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밖에서 뛰면 추진력과 몸을 띄우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지면에서는 생겨요. 근데 런닝머신은 몸을 위로만 띄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뛰는 거고 줄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땅에서는 내가 내 몸을 위로도 올려야 되지만 앞으로도 보내야 하거든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들죠. 에너지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근육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 큰 근육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달리기거든요. 달리기 하면 기본적으로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휴식 시에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사실 잘 하려면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위아래 충격만 주고 잘못 뛰면 뒤꿈치를 착지하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은 대안이거든요. 대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에서 런닝머신이 꽉 차 있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무릎하고 허리,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뒤꿈치부터 착지하면 그 충격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바닥의 중간과 앞쪽으로 뛰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트레이드밀에서 뛰는 것보다는 걷는 거를 뛰는 것과 비슷하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각도를 8도 전후로 올려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뛰는 동작의 전 단계 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세 군데가 운동이 되면서 뛸 수 있는 근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나 발목, 허리가 아프시다면 뛰기 이전에 이 동작으로 내가 뛸 수 있는 시간의 두 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반 줄여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5분 걸을 수 있으면 한 2분 정도는 뛸 수 있겠죠. 우선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몇의 속도로 뛰었을 때 몇 분을 뛸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면에서는 내가 뛰는 속도를 내가 컨트롤하지만 이 기계는 기계가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금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땅에서 뛰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6km per hour 그러면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땅에서 뛰는 거랑 좀 달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좀 쉬울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약한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두면 뒤꿈치 착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얘가 수평이기 때문에 내 몸이 수직으로 놓여지거든요. 그러면 런닝머신이 7도에서 10도 경사를 주면 내가 앞으로 기울인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거죠. 보시면 뒤꿈치가 완전히 착지돼서 좋지 못한 동작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러면 충격이 발목, 무릎, 아마 허리까지 가게 될 거예요. 지면이 평평한 상태에서 내가 가려면 뒤꿈치를 착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경사도를 올려놓으면 내가 앞으로 몸을 기우는 대신에 트레이드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각을 대략은 잡아줄 수 있어요. 네.
요런 느낌이 돼야 돼요. 아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부드럽게 착지돼요. 뒤꿈치로 착지될 땐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 친구는 무전동 트레이드 밀이라고 해서요, 땅에서 걷고 뛰는 동작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거고요. 내가 뛰는 만큼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다면 옆에 있는 것보단 얘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얘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앞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뒤로 오면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내가 스스로 조절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 기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구를 쓸 때 장점은 내 몸이 구부러지면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려워요.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앞으로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완벽하게 수직선상에서 다리만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걸으면 옆에서 보폭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서 속도를 조절해서 걷는다는 건 내가 동체를 수직선상에서 잘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걸음걸이 교정을 할 때 이 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트레이너가 녹색 선상에 있죠. 만약에 뛰게 되면 몸을 앞으로 가져가면 속도가 붙으면서 뛰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체가 이렇게 기울면 몸이 앞으로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직으로 세우고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발과 왼발이 정확하게 힘을 밸런스 있게 해야 균형 있게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15도를 기울이지 않아도 뒤꿈치가 바닥에 완전히 박히지 않아요. 라운드라 완전히 박히는 게 아니라 그 미드 스탠스의 중간 쪽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뛰는 모습은 뒤꿈치가 박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바닥의 중간부터 컨택이 돼서 밀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운동은 사실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 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을 뛰든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의 중량을 들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